오늘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유명한 복임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죠? 예,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갈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데서 오면 안 됩니다. 길갈에서 와야 돼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자, 5장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1절서부터 저하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다음 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첫 번째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고 하시매? 자, 여기 첫 번째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기억하십시오. 이따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텐데,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멈춰 주세요. 자, 4절을 잘 보시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할례를 행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어디서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5절을 보십시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당연히 할례를 못 받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광야에서 헤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앞절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불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진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제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 뭐가 등장하죠? 길갈이 등장을 해요. 이 길갈은 다시 말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하자면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라는 선언적 장소예요. 그리고 이 길갈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계속 할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었는가? 이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사이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커다란 집을 짓는 기준으로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할례라는 말은 cut off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끊어내다 그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적인 고민과 실력으로 낳은 상징적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인간의 힘이 기초돼서 생산된 아들의 상징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백세나 되어서 죽은 몸 같은 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미 이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가 끊어졌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생산될 수 없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자, 이 중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커다란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죠. 긴 침묵이 들어가요. 성경은 그 기간이 툭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폼 잡고 재시려고 했던 언어의 표현이 아니고 질책이에요. 너는 왜 내 능력과 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꾸짖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때 명령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이게 자꾸 퍽퍽 소리가 나나요? 예. 제 볼이 좀 통통해가지고 이게 자꾸 데어져서 그래요.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 간단해 보이는 표현 속에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누구?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선언받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죽은 몸 같은 데서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이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의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육의 아들이죠. 그리고 할례 후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건 언약의 자녀 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굵은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온 사자가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길갈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이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 보호김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뭘 상기시키려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고 그것이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새롭게 기억시키고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장에서 계속 지난주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표현이 뭐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되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용문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쫓아내지 않았다. Didn't drive out. Couldn't drive out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인가 하면 가나안 땅과 광야 생활의 중요한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가장 기적의 상징이 만나입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상징합니까? 생존을 상징합니까? 그건 생존에 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가 정확하게 그칩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딱 끝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고 거두고 결실하는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고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공간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몰아내라는 전쟁은 총칼로 싸워서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한 그 복을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복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약속이 무너진 땅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불순종에 대한 준엄한 여호와의 사자의 질책이 오늘 2절에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못하리니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게 1절의 패턴과 달라진 패턴이에요. 너희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지. 그래, 너희 굳건한 그 핑계와 믿음대로 나도 쫓아내지 않을게.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자,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좀 심하게 의역이 된 문장입니다. 원래 히브리 문장에 맞게 재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 그 뜻이에요. 가시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옆구리가 되며. 옆구리. 옆구리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어디에서 취하죠? 옆구리에서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명문장을 고백해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옆구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된다는 말은 원래 이 옆구리라는 말이 차드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차드. 차드. 이 말이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라는 말은 의역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 그 뜻이에요. 옆구리가 되며. 좀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아마 이 차들을 가시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역에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상 그들을 뭐한 것이다. 그렇죠. 그들을 너희 옆구리라는 존재처럼 뭐한 것이다? 사랑한 것이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무서운 역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즉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옆에 두었던 것들이 너희에게 나중에는 혹독한 뭐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게 옆에 두기를 원했던 옆구리 같았던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뭐예요?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역이 돼서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꼼꼼하게 더듬어 보면 참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는 댔지만 하나님은 그 정확한 속을 아시죠? 아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다. 왜? 너희들은 그것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어디에 두기를 원한 거예요? 예, 네. 옆에 두기를 원한 거예요. 옆구리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사랑해서 옆에 두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올무로 뒤집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사실상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선포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선언하고 떠나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울었다 또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시각에 혼란이 일어나요.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나 종교적인 모양새가 등장하면 우리는 거기가 뭘로 이해를 하냐 하면 회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뭐가 바뀌었어요? 지명이 바뀌었어요. 지명. 여러분 여기서 이 보김이라는 말은 바카의 분사형이에요. 이게 바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울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바카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눈물이 바카예요. 여기에 분사형이 보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니 얼마나 울었길래 그 지명이 다 바뀔 정도로 울었을까? 대단한 회개와 부흥운동이 있었나 보다. 게다가 또 우리의 시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죠. 울었다, 제사 드렸다, 아 그러니까 회개했나 보다. 그런데 2장 문맥을 쭉 보시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가 없어요. 자, 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3절, 뭐 여러 절 볼 것 없이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매 그가 요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그들은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울었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눈물의 현장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살떨리게 참 통증을 갖는 그 눈물의 현장이 뭐냐면 이건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1장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다가온 상황인데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죠. 4절을 보세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이 그냥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지를 한 겁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빌립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아가야라는 선지자가 11절을 보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10절부터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앞을 보세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렸어요. 선생님, 그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바울을 말려요. 당신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는 말은 로마 황제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두 번에 걸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요. 자, 그런데 앞에 넘겨서 22절을 보시면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앞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행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맞죠? 성령님이 지시하셨어요. 성령에 매여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가보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길을 막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은 복수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치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승의 위험한 길을 막아요. 그러면 어느 성령님이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소위 본문적 갈등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장면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둘 다 말이 틀리죠?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도 맞지만 아가보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길의 위험을 알리는 것은 그가 앞으로 닥쳐질 위험과 고난에 대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1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속이 상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확한 원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자면 왜 너희들 울어서 내 힘을 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왜 울어서, 야, 나도 가는 거 기다리는 환난 결박 무섭다. 나도 겁난다. 그런데 왜 안 그래도 나도 두려운데 나는 뭐 목숨이 여러 개더냐 이 뜻이에요. 여기서 사실 바울도 두려워요. 저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UFC 격투기 선수들 그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피를 흘리면서 팔이 부러지고, 저 사람들은 뭐 깡도 세고 겁도 없고 그러는 것 같죠?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꺼내놓은 뜻밖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잡지에서 읽었어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올라갈 때, 링 위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했더니 그 선수들이 웃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일 힘든 게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겁박이 일어나고 협박이 들어오고 결박이 되는 걸 정확히 알아요. 게다가 제자들 말리죠. 선지자가 와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말리죠. 바울을 흔들어요, 계속.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웁니다. 엉엉 울어요. 아파서. 그래서 바울이 왜 너는 울어서 내 힘을 빼느냐, 그 말이. 그 말은 나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다. 바울이라고 목숨이 12개입니까? 전혀 안 무서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만한 그런 담대한 인물이었겠어요? 그가 가도록 정해진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 사사기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응? 얼마나 울었으면.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복힘이라는 데가 어디냐? 여러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학자들만의 그 견해들을 모아봤는데, 자,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의 베델라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서 알론바구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알론바구시라는 말이 곡소리, 통곡의 나무, 통곡의 장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베델인데, 주전 2세기경에,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그 유명한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된, 헬라말로 번역된 70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는 베델로 나와 있어요. 이 보호킴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통곡의 장소였어요. 나중에 사사기 20장쯤 가면 내분이 일어나서 지파끼리 싸우죠. 그때 한 지파가 2만 명, 2만 명, 4만 명이 죽을 때 그들은 또 밤새 울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요. 통곡의 장소. 자, 그러면 울었다라는 말과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의 결론이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강화한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니까 전형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신앙의 비빔밥 만들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빔밥 만들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정직하고 정확한 회개를 잘 할 줄 몰라요. 대신 자기 서름에 울고 자기 형편에 울고, 근데 그거를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적당히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그거를 자기가
뭘로 착각을 하고 살죠? 회개를 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울었잖아요. 울었으니까. 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삶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강화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 핵이만 강화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종교 행위만 강화되는 거. 이 두꺼운 껍질이 이스라엘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이끼가 되어서 도덕도덕 붙어있던 거예요. 이걸 한번 청소해내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내가 죽을 자리를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 행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고 우리 신앙을 한번 그런 측면에서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자칫 이런 종교 행위만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무서운 오류에 함정에 빠져 있진 않는가. 그래서 적당히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이 반찬 저 반찬 섞어가지고 여자분들 중에 이제 음식을 잘 못하는 분들은 계란국을 잘한다 그래요. 그냥 아무 국물에다가 그냥 계란 풀어가지고 계란국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비빔밥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빔밥은요, 고추장하고 참기름만 치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좋다고 자기가 막 감격하고 속아요. 내가 만들어도 맛있어. 이래가면서. 왜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예배 시간에 울었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로 헌금도 넉넉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지없는 종교가 또 하나 껍질이 쌓아지는 거죠. 복임은 정확히 그냥 울었던 장소입니다. 울고 제사 지냈다고 회개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절망으로 책이 마감이 됩니다. 이름이 바뀔 정도로 울었으면 뭐가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도 났어야죠.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이제 맞아보십시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오늘은 10절까지만 가능하면 마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난날 하나님의 큰일을 본 1세대들은 그들이 사는 날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제 그걸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희망의 세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죠?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한 인물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자, 모세도 그 죽음이 상세하게 묘사됐어요 안 됐어요? 묘사됐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죽어요. 자, 이것은 죽었다는 의미보다는 한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광야 시대를 가지고 들어왔던 여호수아는 여기서 임무를 마칩니다.
사명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여러분, 근데 이 헤레스라는 말이 사실 그 헤레스라는 히브리 말을 자음이 석자인데 이 석자를 뒤집어 보면 세라흐가 됩니다. 세라흐. 그러니까 헤레스라는 말을 자음만 그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세라흐가 돼요. 이 세라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파른 경지, 그래서 매달리는 곳.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분배받은 땅은 사실상 굉장히 험지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숨을 거두죠. 그럼 평생 그 지형만큼이나 지형이 뜻하는 의미만큼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매달려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커다란 하나의 압축된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 자체가 참 험난했고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에 이 백성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격렬한 삶을 살아냈어요. 돌아보니 한 달 하루 한 시가 가파른 경사지에서 꼭 매달리는 싸움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은혜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밑그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마칩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원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아갔다라는 말은 네스프라는 히브리 말로 그냥 모으다, 모여졌다 그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지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그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의 형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중적이죠. 처음에 이렇게 굴로 들어가면 첫 굴에 시신을 뉘어요. 안장을 거기다 합니다. 우리처럼 막 흩어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뉘어놔요.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하얗게 다 삭아서 나중에 뭐만 남게 되죠? 뼈만 남아집니다. 그럼 오랜 세월 후에 뼈만 남아지면 그 뼈를 이렇게 주섬주섬 추려가지고 그 굴 안에 이중굴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굴이 있어요. 그 안에 굴로 들어가면 앞서 숨져간 조상들의 뼈가 거기 수북히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거기다 이렇게 얹어요. 이게 뭐냐면 모인다 또는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냥 우리식 개념에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시신은 다 부패가 되어서 삭고 남아진 뼈는 오랜 세월 후에 그 조상들의 뼈로 합쳐져요. 그래서 모으다 또는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광야 시대까지 다 지나갔어요. 즉 한국 교회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죠. 1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죠. 성경을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
다른 한 글자가 뭘로 바뀌어 오랐습니까? 다음, next generation으로 바뀌어 오랐는데 다른 세대로 바뀌어요. 다른 세대. 이 글자 하나가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종지부를 찍죠. 다른 세대라는 말은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의 부재입니까? 신앙 유산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 재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되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늘 옆구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늘 두기를 원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옆구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올무로 결실을 맺고 있는 걸 끔찍하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에 나타난 옆구리의 가시라는 진정한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강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을 비빔밥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길가를 다시 기억하여 우리가 왜 언약에 붙들려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되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